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시젠을 가지고 왔고요. 시젠 보유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주주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매일 장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 현재 22개의 종목 수익청산 진행을 하였고요. 5개 종목 손절 진행했습니다. 종목들은 모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장중에 단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수익에 대해서 온전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은 오전 8시 40분, 오후는 2시 40분부터 장중 매매가 활발한 시간대에 집중해서 한두 시간가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식대가 채널을 구독만 해주시면은 해당 시간의 영상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라이브 방송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백신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테마별로 보자면 뭐 항공, 콜드체인, 편의점, 여행, 카지노 등 이번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기존 코로나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시젠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들 아실 내용이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화이자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영상 시청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우선 이번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워낙 빠르게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 및 효용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될 경우에는 시일이 더욱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임상시험이 10년 정도 걸리는 데 비해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발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발표까지 나온 상황이죠. 너무도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부작용 및 효용성에 대한 확인이 명확하게는 되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에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의 보관이 필요하며 최대 5일의 보관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 저온 유통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용화가 되더라도 제조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 상당히 좀 제조, 왜냐면 많은 물량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조에 있어서 좀 시일이 상당히 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빨라야 내년 2분기 이상은 되어야지만 좀 상용화가 좀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야 워낙에 테마성 이슈를 타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시장이죠. 최근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수혜적인 영향을 받았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모조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시젠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정작 이 백신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화이자는 오히려 주가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온 것은 맞지만 결국 지금 당장은 기대감이다라는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모습이죠. 시젠 같은 경우야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인한 이 주가 상승이 워낙에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코로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다면 당장에 뭐 매출이야 뭐 많이 냈으니까 실적 성장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기대감이 소멸을 하게 되면서 거품이 싹 빠지고 하락 역시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동의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 화이자의 백신 개발이 코로나를 종식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백신이 뭐 상용화되기까지 빨라야 내년 2분기 정도고 상용화가 된다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상 3상의 중간 발표였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되죠. 백신의 효과가 연령대부터 해서 뭐 증상의 강도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오픈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고위험군인 이제 고연령대 이제 나이가 많으면 백신의 효과가 뭐 없다든지 아니면 뭐 백신을 맞았는데
무증상 확진자가 뭐 나온다든지 이런 좀 변수들,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제가 코로나 관련 종목들 영상에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겨울철 독감과 맞물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물론 백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면역력을 키워서 예방을 하는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면은 이 백신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의미를 뭐 크게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백신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번에 화이자에서 개발했다는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라고 합니다. 상당히 뭐 높은 수치이기는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 병에 대해서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애초에 코로나 치사율은 3%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평균치를 내자면은 걸려도 97%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고 각국 정부가 긴급 허가까지 내리면서 제약사들한테 백신 개발해라, 치료제 개발해라 난리를 치겠습니까? 1%만 죽을 확률이 있어도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죠. 게다가 전염이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확진자도 늘어나고 팬데믹이 오고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백신 효과가 90%라는 거는요, 나머지 10%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진단키트라는 게 백신이 개발된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을까요? 이 보균자가 어떤 변형을 일으키고 전염을 시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백신 맞았으니까 무조건 코로나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이 10%의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결국 지금처럼 기존과 동일하게 진단키트의 사용 자체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백신 개발까지는 아직 변수도 많이 남아있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상용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게 상용화가 되고 완성이 된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단키트라는 것의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개발이라는 이슈는 결국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치료제가 뭐 확실하게 좀 개발적인 이슈가 되었건 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당장에 코로나 백신 관련한 것보다 훨씬 더 낙폭 자체가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치료제가 상용화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뭐 지금까지의 이 거품들, 주가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시젠 주가가 좀 많이 낙폭이 되다 보니까 걱정들 많이 하실 건데요. 화이자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좀 어느 정도 멈추는 시점에 다시금 주가 회복을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 자체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만큼 이거를 뭐 막연하게 진단키트는 백신이 개발돼도 계속 쓸 거니까 뭐 시젠 앞으로도 주가 잘 올라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새로운 소식과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 주식대가도 관련 내용이나 소식이 있으면 영상을 통해 다시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만 해두시면요, 매일 뭐 시즌뿐만 아니라 매일 뭐 종목과 시장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수익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뭐 100만 원 이상 벌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단기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뭐 매집주라든지 뭐 스캘핑도 함께 병행하면서 혼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좀 맞는 매매를 좀 따라오시면서 편안하게 주식으로 수익 좀 많이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이용하신 분들은 이미 회비 이상 벌어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주식대가 요금표입니다. 1개월에 33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개월에는 44만 원, 4개월에는 77만 원, 이렇게 뭐 하루에 뭐 5,500원, 7,333원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만 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매일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